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초안이 공개된 이후 김포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. 서울을 통과하지 않는 짧은 노선, 이른바 김부선은 안 된다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죠. 노선이 확정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시민들의 움직임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. 집회와 삭발, 단식 운동까지. 무엇이 이렇게 김포 시민들을 화나게 만든 걸까요? 김포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분노를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 4월 30일부터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뭐한두 달은 덜 되는 것 같고요. 두달 가까이 지금 돼 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김포 시민 인구가 50만인데 건담 신도시 포함하면 66만이거든요. 그러나 서울로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하나도 없습니다. 반드시 이번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김포시가 요구하고 있는 GTX-D 운항, 그 다음에 이 김포한강선 김포영장을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. 네,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. 노선은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의 노선입니다. GTX 원안으로 강남 직결 완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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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가지정 신도시 중 서울로 관통하는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곳이 김포공단입니다.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. 지택D는 김부선으로, 그리고 5호선 연장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실망감이 지금 분노로 바뀌어서 지금. 저희는 정말 교통이 필요하고 지옥이어서 외치는데 광역급행철도를 유치하는 것, 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철이 140% 이상의 혼잡률을 보이며 반면 광역 신도시인 옥정 신도시가 있는 의정부 측에는 4개의 사업 4주 왜 김포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가에 대해서 정당한 우리가 낸 권리에 따른 그런 교통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? 2량짜리 경전철로 출퇴근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. 자리에 어떤 이유로 나오시게 되셨나요? 딸 자식들이 지하철을 타고 오면 항상 뭐 지하철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아파트는 계속 건설하면서 지금 교통난을 해소를 안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일 단식 시민으로서 이걸 해결을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계속 단식 운동을 하고 계속 교통 해소가 될 때까지.